안경사를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. 안경 느낌을 보면 그 사람 성격도 좀 보이십니까? 그냥 사람을 많이 상대하니까 네. 기본적으로 봤을 때 느낌? 아 느낌 어떤 것 같아요? 우리 조셉 같은 경우에는. 그냥 되게 울고 드실 것 같아요. 어? 네. 어, 그래요? 그냥, 엄마들이 좀 꽉 네. 막혔다? 아, 그냥 내가 네. 좋게 표현해서 울었다라고 해야지만 네. 아, 저는 어때요? 그냥 약간 이미지 자체가 되게 뭔가 선해 보여가지고 아. 제가 너무 좋아해요. 약간 네. 뭐라고 해야 되나? 한 번쯤은 보면서 네. 아, 그 안경 테를 한번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굉장히 네, 많이 들었거든요. 아, 근데 제가 테가 많이 다른 게 안 어울려요. 그래서 오늘 진짜 전문가 만났으니까 네. 아, 뭐 이 테도 좋지만 보여드려볼까요? 한번 추천 한번 해주세요. 뭐가 있는지만 예, 한번, 예, 예, 그냥 예, 예. 느낌이지만 아, 그러면 네. 보여만 드릴게요. 전문가가 추천하는 거 그리고 제가 그래, 그래. 한번 한 번씩 돌아볼까요? 예, 예. 그럼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아, 제가 이제 아, 다양한 안경이 또 선물도 주시고 해가지고 집에 되게 많아요. 예, 근데 이제 아, 아무래도 어울리는 게 이거니까 아, 예, 이게 더 편하기도 하고 아, 우리 조셉이 갖고 오는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. 우리 안경사님이 또 추천해 주신 것도 이런 거 한번 착한 아, 그럴까요? 어떤 이런 거? 네, 약간 무광, 무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. 좀 차분한 느낌으로 또 쓸 수가 있고요. 예, 뭐? 이런 느낌이 깔끔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앞잡이 느낌 좀 나거든요. 약간 비열한 느낌도 줘요, 이게. 우리 조셉이 갖고 온 거 뭡니까? 저는 이거 좀 화이트로 이거 좀 약간 좀 산뜻하게 아 이런 거 아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렇죠?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예. 어, 잘 어울려요. 그래. 바꿀 수 있을까요? 바꿀 수 있을까요? 예.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잘 어울리시다. 예. 금융범죄 아, 예. 예. 아니 요거 한번 요거 아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테예요. 저한테 잘 안 어울리는 테예요. 예. 어? 약간 이렇게 약간 어쳐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개화기. 아, 아 네, 맞아요. 아, 본인 느낌이 예. 이 가족 회사의 장단점이 또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이게 장점은 뭡니까? 장점은 이제 서로의 뭐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이해해주고 아. 좀.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장점이죠. 단점은 뭡니까? 단점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. 야, 아주 명쾌하고 짧게. 아, 예, 예. 예, 우리 주려진 씨도 어떻습니까? 장점은 낮에 보고 밤에 헤어질 수 있다는 거. 전 출퇴근하거든요. 아, 저 원래 집은 아. 대전. 네, 대전에서. 어, 잠깐만. 어. 남편분은 어디 계? 저는 여기 어머니하고. 아 밤에는 그럼 대전으로 가세요? 네 딸이 아직 고2라 학교로 옮기기가 그래서 그럼 단점은 뭡니까? 단점은? 낮에도 본다는 거? 아 우리 그 아,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, 준식 씨 너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예 아, 너무 이걸 네.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 춘식 씨와 우리 여진 씨는 두 분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? 학교 선후배. 예? 대학교 선후배 1년. 아, 대학 선후배세요? 아. 제 이상형이었어요. 아, 어떤 부분이 이상형이었어요? 박진영 씨 좋아해요. 제발 돼. 박진영 선생님. 진짜 진짜 매력적인 네. 매력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잘생김이 아닌 거죠. 예. 네.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런 좀 쇼시 같은 강호동 씨 뭐 이런 아 약간 좀 아 네.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곰돌이 느낌이라고 하죠 곰돌이 네. 느낌 약간 지금 이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약간 아~ 그런 스타일 아 이게 네. 많이 빠졌어요 지금도 이렇게 좀 체격 좀 좀 통통하시고 네. 아 어떤 일 하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아 저 원래 시청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네 퇴직하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경비 일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. 그럼 일이 없으셨어요 예 오늘 쉬는 날입니다. 아, 그럼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셨습니까? 아, 여기 저 장모님이 옆 동네 사셔가지고 예, 예. 거기 좀 볼 일 좀 보고 아, 근데 그 네. 장모님 아, 장모님 댁에 장모님 댁에 저희도 이게 평상복입니다 아, 이게 평상 아, 아 예, 예 어, 상당히 그 좀 어떤 패션에 네. 그 나름의 포인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, 그렇게 잘 봐주시면 고맙죠 예, 예 네. 아, 근데 그 금목걸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네, 요 저 아, 이거 게르마늄 아, 게 건강 먹거리시군요. 아, 건강 먹거리요. 아, 게르마늄.
아니 근데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다는 얘기 좀 많이. 제가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. 네, 저도 약간 좀 네. 그런 스타일이라서. 약간 반갑습니다. 예예예. 그럼 품에 넘어가 있습니다. 예예예. 예. 그래서 딱 봤을 때도 예.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귀엽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얘기 좀 들으십니까? 아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여자도 많이 따랐죠. 아 그래요. 아, 예. 아, 별명이 혹시 수술적인 별명을 좀 여쭤봐도 됩니까? 저는 옛날 돼지입니다. 돼지. 왜 돼지? 예?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기를 낳으면 병으로 많이들 죽고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라고 이제 돼지로 아 실제로 조금 이렇게 막 쪄야 오래 산다 그래서 예전에 좀 그렇게 예, 예. 좀 돼지가 이제 뭐 명이 길다 그래서 그렇게 아 근데 언뜻 보기에는 조세호 씨 이천에 사시는 친척분 같아 먼 비슷하죠 예예예 예. 느낌적으로 예 이게 떡글떡글하시고 좀 어디 여기 하여이 좋아 최고로 좋아 자기야 화요일이 왜 좋아 화요일은 퀴즈 날이니까 오 좋아 화요일 좋아